그쵸? 이거죠? 안녕하세요. 행복이랑 캠핑입니다. 행복이랑 캠핑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여기에 문경 쪽으로 오늘 왔습니다. 뒤에는 이제 강이 멋지게 지금 있고요. 산도 멋지고 무엇보다 여기가 이제 넓어가지고 뭐 저희가 이제 주말 저희가 토요일 날 지금 한 10시쯤 됐거든요. 그런데 자리가 아직도 많아. 저쪽에도 엄청 많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강가 쪽이 뚝, 강뚝 쪽에 이제 둔치 쪽에 자리를 잡고 피칭을 하고 이따 뵙겠습니다. 텐트부터 꺼내야지. 응. 아, 이거부터 올릴까? 그것도 다 올려야지. 행복이 이제 차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오래간만에 피는 거라 잘 될까? 잘할 수 있겠지. 이게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 거예요. 텐트 맨 이어 한 1년 만에 쳐보는 것 같은데? 우리 여름 작년 여름에 쳤나? 우와 크다 이거. 커 얘는.
내가 다 깨겠어. 어. 많이 쳐보니까 요령이 생기네. 옛날에 이것도 못 깨갖고만. 어, 반대로 깼네. 이렇게 말까? 밖에서 말까? 이렇게요. 아니, 이렇게? 우와. 와, 진짜 멋지다.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와, 예쁘다. 또 많아서 좋아요, 얘는. 저희는 이제 여기 강가 앞에 이렇게 피칭을 했고요. 와, 너무 이뻐요. 와, 안에 진짜 이쁘다. 저희요? 네. 저희 그럼 다 해놓으면. 네. 원래는 여기서 이 광장에서도 캠핑을 했는데, 아, 무슨 행사가 내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강변 쪽으로 쭉 이렇게 이쪽부터 이렇게 넓은 광장도 이제 전부 잔디로 되어 있어서 아이들 놀기도 참 좋고. 어, 지금 11월 중순인데 날씨가 지금 전부 반팔 입고 계세요. 아니, 여기는 이제 각각 개별 구역 사이트가 이제 개별 구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캠핑 차를 세우고 한쪽에는 이제 텐트를 피칭하겠고
구역이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는 곳이고요. 나머지 그럼 이제 가을철이라 이제 꼭 그렇게 이제 그늘은 필요 없지만 여름 되면 이제 이쪽이 인기가 많은 곳이고요. 여기가 이제 강가 끝쪽이고 이쪽도 지금 평탄화가 좋고 잔디도 있고 그래서 화장실이 여기까지 다 피칭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야, 이렇게 넓은 모래사구가 여기도 장관이네. 사막입니다, 사막. 오, 이봐. 오, 이야. 여기가 야구장 전방이라 그래가지고 얼음하고 장작, 그다음에 소주, 아이스크림, 소주 맥주, 아이스크림 뭐 담배, 라면도, 과자 뭐 간단한 과자 이런 거를 이제 여기서 판매를 하네요. 여기가 저쪽이 이제 저희가 있는 자리였고요. 여기가 이제 중앙광장, 저쪽 앞에 이제 행사하는 중앙광장이고, 그 옆에 광장이 하나 더 있고, 화장실이 저쪽에 하나 있고, 여기가 이제 여기 구획으로 나눠가지고 캠핑 할 수 있는, 파스, 저기, 뭐죠, 잔디블럭으로 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요 맞은편에 이제 여기는 수세식 화장실. 옆에 카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이제 중앙광장에 잔디블럭으로 바닥되어 있는 곳인데 여기에도 화장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거품식이에요. 이렇게 안쪽에 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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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이랑
행복인의 카페예요. 커피는 뽑아서 구독자님 갖다 드린다고 그래요. 에스프레소입니다. 저녁 메뉴는 전골. 전골. 전골입니다. 아, 오뎅? 어. 오뎅 전골 맛있겠다. 오뎅. 많이 먹어야 돼. 오뎅 엄청 많이 많아. 맛있겠다, 요즘. 구독자님이 차도 주셨어요. 너무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많이 얻어먹는 것 같아. 드린 것도 없는데. 아, 너무 맛있다. 식혀놔야 돼. 너무 뜨거워. 소건이 너무 맛있겠다. 이렇게 생겼구나. 이거 부산 거래. 유명한 거래, 부산에서.
알았어, 알았어. 행복인의 포장마차입니다. 포장마차가 아닌데 와인바인데요? 와인바야. 짠. 짠. 화장실이 곳곳에 있어요. 수세식도 있고, 일로 와. 거품식도 있고, 그다음에 또 안 온대. 수도 시설 들어오래. 있고. 응, 수도 시설도 있고. 물도. 그리고 또 넓고. 주말에 와도 뭐 그렇게 자리가 빡빡해가지고 뭐 못하고 뭐 불안하거나 뭐 그런 것도 없이. 저희 주말인데 자리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하여간 지자체님한테 감사를 드려야 되나, 지자체님. 아우, 낮에는 그렇게 덥더니 밤 되니까 좀 쌀쌀해졌다. 11월 중순인데 낮에 반팔 입고 있어. 체감온도 30도. 11월 중순인데 체감온도 완전 더웠어. 가습기 불멍인데 너무 좋아요. 예. 아, 여태까지 샀던 가습기 중에 최고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아침까지 꺼지질 않아요. 다른 거는 맨날 맞아. 꺼졌는데 물 많은데 꺼져. 얘 뭐 먹어요? 주워. 뭐 주워 먹어요. 뒤에서 열심히 주워 먹어. 그러면 저희 또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아침은 갈비탕입니다. 갈비탕입니다. 언제나 맛있는 집밥.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이거로 또. 국물 맛을. 자, 고기도 많이 먹어. 아, 맛있어. 행복이 집 나갔다가. 쉬하고 왔어. 왜 쉬하고 왔어? 이리 와. 들어. 저기 그림이다, 그림. 진짜 멋있어. 아, 여기는 아. 여기 오길 잘했네. 응. 너무 좋아. 이게 힐링이죠. 저는 이제 커피 한 잔 마시고 또 열심히 가야죠. 너무 멋있다 근데. 아, 너무 멋있다. 산좀 봐. 강 좀 봐. 여기는 한겨울에 와도 너무 좋을 것 같아. 눈 올 때. 어 맞아 맞아 맞아. 그래 우리도 여기 겨울에 왔었다 진짜. 야.
쓰레기는 가지고 갑니다.